흔들려 자꾸 흔들려 이런 식으로 대본 쓰지 말라고요. 응? 자꾸 노래 시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이 정해주는 남매, 남매. 이름하여 순정 남매입니다. 나 저는 순정 남매 주인장 정이고요. 저는 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봄 되면 꼭 가야 되는 놀이. 아, 꼭 가야죠. 애고 어른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놀이. 봐야 돼, 봐야 돼. 꽃 중에 꽃, 벚꽃! 아하! 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전국을 걸쳐가지고 쭉 한번 둘러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 와. 서울 경기 지역. 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인 만큼 정말 많은 벚꽃 명소가 숨겨져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다 좋을 것 같은 곳만 저희가 진짜 추리고 추려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순정남매 벚꽃놀이의 추천 명소 수도권 지역편 바로 벚꽃놀이 시작합니다. 순희 씨, 순희 씨가 조금 이렇게 저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MT 가보셨나요? MT, MT? 대학교 때 가봤어요. 대학교 때. 그러면 MT의 명소 알고 계십니까? 춘천도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뭐 경주 쪽도 가고. 아, 근데 거기는 좀 명소라고 부르긴 그렇지. 그래요? 진짜 MT 10번 간다 그러면 9번을 욕으로 갔습니다. 어디요? 바로 MT의 명소, 가평! 가평부터 해가지고 뭐 양평, 뭐 대성리, 강촌 딱 요 라인, 요 라인. 네, 네. 사실 뭐 MT로 그 지역 경제를 먹여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MT 다음으로 오히려 최근에는 네. MT보다 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고요 수목원입니다. 수도권 벚꽃 명소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곳, 서울 수도권에서 가기 너무 멀지 않은 장소. 아니 실제로 이게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네. 강남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이게 가평 쪽은 조금 멀어요. 거의 강원도급이야. 네. 근데 사실 가평 쪽보다는 청평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진짜 가깝습니다. 여기다가 아침고요 수목원이잖아요. 정말 여기가 일명 봄꽃 백화점. 백화점이요? 봄꽃 아울렛. 아울렛이요? 봄꽃의 두타. 아, 두타. 그런 느낌으로다가 정말 종류별로 정말 많아요. 그 순희 씨가 아까 나이 얘기 나왔습니다. 네. 네. 몇 년생이시죠? 저는 1994년 개띠입니다. 오! 그러면은 94년도 아침고요 수목원이랑 거의 뭐 언니 동생이네. 아, 한 살 차이네요. 아침고요 수목원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됐죠. 그리고 규모도 무려 뭐 10만 평. 와, 진짜 네. 10만 평이면은 진짜 대표 수목원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자, 그만큼 벚꽃이 진짜 많습니다. 절대적인 양자체가 많아. 그리고 종류가 많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겹벚꽃 들어보셨습니까? 벚꽃 하면 다 벚꽃일 줄 알았죠. 네. 겹벚꽃, 수양벚꽃, 능수벚꽃, 기타 등등. 이 다양한 종류의 벚꽃을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게 요게 참 매력적이에요. 특히나 이 능수벚꽃 있죠. 이름도 처음 들어봤잖아요. 생소해요. 이게 서울이나 뭐 한강 그 주변에서는 되게 찾아보기 힘든 벚꽃의 종류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 있다는 거. 게다가 매년 봄에 봄꽃축제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봄 내음을 마음껏 만끽해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물도 좋고도 공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천연 야생 동물들도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 토끼부터 고라니, 심지어는 사슴까지도 볼 수 있대요. 아, 진짜. 이것도 약간 추억거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순정 팁!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만, 네. 핵심 그 핫플만 짚어 다니시라고 저희가 좋은 명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목원 들어가서 제일 안쪽으로 갑니다. 그럼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약간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은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가. 네, 가요. 거기가 테마별로 되어 있는 정원들이 있단 말이죠. 아. 무려 10가지예요. 와, 맞다. 근데 거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까지 있어요, 수목원에? 그럼 그 전망대 위에서 내가 이제 약간 뒤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찍어. 어. 약간 사진을 내려 찍어.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아하. 위에서 내려 찍어야 돼. 알겠어. 아니,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찍어야지. 전망대 위에 올라와 있잖아. 두 번째 팁도 이어서 바로 드립니다. 수목원을 갈 때 우리가 언제 가야 가장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아침고요 수목원이잖아요. 맞다. 아침에 가장 빛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또 팁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침 일찍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여자친구 네. 집이 엄하다. 아하, 통금 있다. 네. 그런 분들도 늦어도 3시 전에는 입장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가 그래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뭔가 숲으로 외진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체감상 해가 좀 빨리 떨어집니다. 이게 그늘져 버리면요. 아, 색감이 조금 별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3시 전에 들어가서 충분히 사진 찍고 마음껏 누리시라. 요거 권해드립니다. 저희 순정남매가 추천하는 수도권 지역 두 번째 벚꽃 명소. 네. 그곳은 바로 과천 서울랜드. 뭐예요? 아, 이렇게 음을 못 맞춰. 어? 처음 들었는데요. 아,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과천 서울랜드. 과천 서울랜드. 여기는 네. 원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요 놀이공원보다 벚꽃으로 사실 굉장히 더 유명합니다. 이곳은 주차장부터 놀이공원 입구 그리고 놀이기구가 가득한 저 안쪽까지 다 벚꽃인 거 아셨습니까? 전부 다 벚꽃. 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벚꽃 필 시즌쯤에서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회원권이 사실 막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3번만 간다 그러면 연간 회원권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요. 밤에 가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밤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놀이기구에 반짝반짝이는 조명들 다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벚꽃이 휘날리는 모습을 같이 감상을 하시면 마음이 막 흔들려 자꾸 흔들려 한다 오신 거. 저 43살입니다. 나는 벚꽃을 조금 더 색다르고 스릴 있게 구경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랜드의 대표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벚꽃을 즐겨보시면 됩니다. 그 아찔한 그 하강의 720도 트위스트 구간의 벚꽃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때 벚꽃을 한번 감상해보시라. 가평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나는 좀 걷는 게 그렇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네. 예쁘게 딱 차릴 것 같는데 그쵸. 편한 등산화를 신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서울랜드는 외곽 순환길에서 국립현대미술관까지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벚꽃길이 있어요. 네. 무려 6km나 된다고 합니다. 야. 눈부시게 쏟아지는 그 봄 햇살과 함께 꽃비가 내린다면 진짜 그보다 행복한 드라이브가 또 있을까요? 그냥 꽃비 말고 벚꽃비. 벚꽃비가 내려와. 이런 식으로 대본 쓰지 말라고요. 근데 서울랜드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아침고요 수목원도 그렇고 사실 뭐랄까 조금 유명하긴 해. 그렇죠. 약간 피곤할 수 있어. 조금 덜 알려지는데 우리 순정 남매잖아. 좀 특별한데. 어어. 우리 또 사람 많은 거 부대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숨은 명소를 한 군데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여주에 있는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입니다. 남한강 벚꽃축제? 야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다. 그쵸. 진짜 숨은 벚꽃 명소예요. 커피 드라이브스루로 픽업해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드라이브스루로 꽃길을 거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 진짜 별게다. 드라이브스루다. 아니 여기가 근데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이게 뭐랄까 길이잖아요. 그죠. 가는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명소인 거잖아. 맞습니다. 그럼 이게 내비에 뭐라고 찍고 가야 되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흥천면 계신리를 검색해서 오시면 돼요. 축제 시작 안내판이 보이실 거고 남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여주의 귀백사거리로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시면 편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꿀팁이다. 거기다가 네. 딱 벚꽃. 사막이잖아요, 사막. 풍경 사막. 벚꽃, 들판, 좋다. 남한강. 기가 막힙니다. 행복해. 이봐! 알아보면 다 되잖아. 수도권에 운중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는 막 지겹고 분명히 또 오리 한 마리 떠 있겠지 뭐. 뻔하잖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주면서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벚꽃 명소.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고요. 혹시 순이님은 어디가 제일 땡겼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랜드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거기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렇게 꽃비, 벚꽃비를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벚꽃비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코가 간질간질 하잖아. 자, 아무튼간에 수도권에도 이렇게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정말 많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린 장소 말고도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동친들이 알고 있는 동친들, 그런 명소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뭐 혹시 아닙니까? 뽑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드릴지. 자,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서. 아, 맞다. 맞다. 아, 요거 하나 드려야 돼. 구독. 아. 대박. 아, 하지 마! 그거 생각해요! 딴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봐. 뭐 있는데 요거 말고. 아, 저는 여기서.